지금 이 시각 광주 금남로에선 5.18 민주화운동 전야제 준비가 한창입니다. 민주당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일찌감치 내려가 있는데요. 광주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. 최성 기자, 전야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. 네, 저는 지금 옛 전남도청에 있는 광주 금남로에 나와 있는데요. 전야제는 잠시 뒤 오후 7시 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. 지금은 시민 수천 명과 5월 풍물단이 거리 행진을 하며 42년 전 5월의 대행진을 재현하고 있습니다. 이번 전야제 행사는 코로나 방역 조치 이후 2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리게 됐는데요. 차량이 통제된 금남로를 자유롭게 거니는 시민들의 모습도 오랜만에 볼 수 있었습니다. 5.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5월을 추모하는 힙합, 댄스 공연도 마련됐는데요. 금남로 일대에선 설치된 부스에선 주먹밥 나눔, 임을 위한 행진곡 학번 체험 등 5.18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습니다. 자, 오늘 행사에 정치권 인사에 누가 참석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. 네,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5.18 묘역을 참배한 후 거리 행진에 나섰는데요. 광주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86 의원들도 일제히 광주로 내려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역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대통령 참모진들을 전야제에 보냈는데요. 보수 정권 인사가 전야제에 참석한 건 이례적입니다.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야제에 참석했지만 욕설과 물세례를 받고 30분 만에 퇴장한 바 있습니다. 지금까지 광주 금남로에서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